법무부 장관님께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변인 공영폰 뭐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지금 관련자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반발을 하는데요. 강하게 반발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공용폰입니다. 누구 사유폰이 아니고요. 네. 또 뭐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미 제출에 의한 보관자에 의한 이미 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으로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여러 차례 그게 초기화됐다는 것은 통해서 특별한 아무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지금 우려하시듯이 무슨 언론에 대한 뭐 뭐다 지금 억지 논리죠. 억지 논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억지 논리라고 보이고요. 이게 공용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이걸 소유하듯이 마음대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장관님. 그런 취지로 당사자가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아니, 이미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 공용폰을 반납하고 떠났는데 이곳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압수수색도 아니고 이미 제출해가지고 포렌식한다라고 하는 것, 또 특히나 이게 범죄에 유력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감찰팀에서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가 그것을 항의하고 전임자였던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오늘 지금 법무부 장관님 말씀을 따르면 지금 이 해당 사용폰은 여러 사람들이 돌려 쓰는 공용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제출 받을 때, 포렌식할 때에 그 정보 주체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포렌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대체로 맞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그 정관 이유와 논란된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있는 거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도 많은 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단 한 건도 제대로 직권 남용이라든가 아니면 감찰을 해서 책임을 끝까지 물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법조 비리 게이트로 이렇게 비화돼가지고 수사나 되어야지 처벌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게 지금까지 검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처벌하고 단 한 건이라도 직권남용, 이게 범죄다라는 것을 검사들에게 인식을 심어줬으면 정관예우가 문제다라는 거,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받고 사건 봐주는 거 문제다,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생겼을 텐데 아예 이거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어버립니다. 우리 검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떤 특정 케이스를 지금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뭐 일각에 검찰 내부에서 이게 뭔 문제냐,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게 뭔 문제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검사도 일부 있는 듯합니다. 네, PPT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구체적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경향신문, 대검 중수부가 입건 안 한 대장동 브로커 예보는 기초조사만 하고 범죄 혐의 의심.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저희가 국감할 때만 하더라도 정황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 진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제가 입수한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여기 지금 사건 관계인이 당시 대장동과 관련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 어느 명의로 했냐라고 하니까 C7, 그리고 대장동 프로젝트 금융, 그리고 대장동 프로젝트 금융 투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불법 대출과 관련되어서 알선과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조우영이 관련되어 있으면서 여신 심의도 없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 오너의 일가인 사람이고 정영업과도 친분이 있어서
이 정영학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조우영을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술조서에 대출 알선, 불법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장관님 이거 보시면 공수처장님 이런 정도의 내용 나와 있으면 수사하시겠습니까? 수사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네,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죠. 네, 수사할 필요성이 네. 있죠. 그 다음 질문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특정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뜯어갔는가, 어떤 돈으로 불법적인 돈을 편취했는가, 누가 어떻게 나눠갔는가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사건 관계인이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 또 당시에 또 C7 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조모 씨 압수수색 강했다. 그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진술을 했다라는 게 지금 경찰서에서 진술입니까? 아니면 대검 중수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했던. 대검 중수부 면담 진술에서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 진술 조서에도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조모 씨가 2014년, 2015년 수원지검에서 결국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계좌, 가족 계좌, 회사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계좌까지 다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이 불법 이 대출 알선과 관련되어서 구체적 진술까지 했는데 왜 수사가 안 된 겁니까, 장관님? 이 부분은 이미 그 국감 때 검찰총장께서 서울중앙지검 현재 전담팀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요. 또 지금 김남국 의원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이 부분이 대검 중수부에서 진술한 내용이다라는 건가요? 경찰 진술조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점이 문제가 될 텐데 어찌 됐든 저 조우영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뭐 수미일관 여러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사자께서는 또 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수사로서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예결위에서도 밝힌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이게 시점이 물론 2011년과 2013년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다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경향신문이나 이런 단독 보도를 따르면 2011년 당시에 계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충분히 문제되는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봤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참고인 수사 조사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그냥 봐주기 수사, 수사를 덮어버렸다. 범죄를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항상 저희가 국회에서 무엇인가 어떤 의혹이 있다, 봐주기 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하겠다 들여다보겠다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이걸 철저하게 의혹을 들여다봐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진짜 약속 좀 해주세요. 지난번 법사위에서 송기현 의원님이 여러 크고 작은 소위 저축은행 비리 사건 중수부에서 했던 여러 케이스를 비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출권은 작지 않은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중수부로서는 알 수 있었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당사자, 후보이신 당사자는 다 알질 못했다 이런 또 변소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도 했고요. 그래서 전담팀에 의한 규명의 수사 대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이 계좌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을 때 보통 이제 평검사가 의견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영장을 만들 때에는 영장청구서나 공소장은 과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의 중수 이과장이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
이 보도가 여러 자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는 봤습니다. 예.